아이크림을 배송해 보겠습니다. 빌리프 모이스처라이징 아이밤입니다. 성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특징은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눈가 피부에 폭발적인 수분감과 탄력감을 선사하는 보습 폭탄 아이밤. 아, 폭발적이라는 표현을 쓴지 좀 웃기네요. 빌리브 베스트셀러 보습 목탄 크림의 핵심 성분인 컴플릿 리프와 탄력을 증가시키는 허브 페어워트를 함유했대요. 24시간 보습 지속과, 여기 보시면, 보세요. 24시간 보습 지속과 3중 탄력 개선. 좋은 얘기는 다써 있습니다. 여성 23명, 24시간 보습 지속. 아, 어디 갔냐. 4주간 사용 후 3중 탄력 개선을 했다는데, 그래서 결과물이 좋았대요. 사용법은 에센스 모이스처라이저 사용 후에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눈가 주위에 펴바르니, 요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아니고요. 요네 번째로 이렇게 펴바릅니다. 이건 뭘까요? 오픈이라고 적혀있는데. 오픈은 뭐지? 오픈. 모이스처라이즈. 아, 자세한 설명이 오픈하면 써 있군요. 이게 뭡니까? 오픈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열어볼게요. 아, 이건 또 유통기한이 어디 써 있나? 요거 얇게 그게 새겨져 있고요. 유통기한 이런 거 없네. 열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열어서.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깔끔하게 생기고 예쁘네요. 그럼 이제 여기 놓고 한번 봅시다. 빌리프 25ml 모이스처 아이밤. 눈가에 바르는 겁니다. 네 번째 손가락,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픈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 이렇게 해서 하나? 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뚜껑, 모자 쓴것 같지 않아요? 모자 쓴 빌리프. 모자를 벗으면 이렇게. 모자 벗은 빌리프 아이크림. 재밌네요. 빌리프 아이크림. 모자 벗은 빌리프 아이크림. 이 안을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걸 열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바로 있네요. 안을 좀 볼까요? 자세히. 자, 어느 정도의 촉촉함인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촉촉함이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거리긴 하는데, 어느 정도 촉촉함인지 테스트는 쉽지 않고, 아이크림이니까 두께감이 느껴지시나, 이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느낌. 이 느낌? 약간 투명한 감이 느껴지죠? 이 정도 느낌? 이렇게 하면 감은? 지금 이게 아이크림인데 손등에 바르면 아깝긴 하지만 이게 촉촉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게 눈이라면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톡톡톡톡. 어느 정도 톡톡톡톡 스며지나 볼까요? 반짝반짝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너무 많이 바르면 톡톡톡톡이 어렵겠는데요. 촉촉함은 되게 좋은데. 지금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게 촉촉함이 되게 좋네요. 촉촉함이 굉장히 보이시나? 이게 그 감이 되게 좋아서 눈가에 바르고 많이 두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드려주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톡톡톡톡 들리나요, 소리?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거보다 제가 좋은 방법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톡톡톡톡보다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짜잔! 아이스윌 리프트 인센시브 리프트 스팟인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 사실 누르면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주름 있는데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거 진짜 주름이 좀 펴지거든요. 이거를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아이크림을 바르고 이걸로 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아이소이까지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아이소이 겁니다. 아이소이고 인텐시브 리프트 스팟.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촉촉함은 좀더 굵고 진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좀더 진한데, 이 지금 아이크림도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릴리프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는 쓰다가, 이게 좀 양이 적잖아요. 이거는 양이 25. 똑같네. 25면 똑같은 건데. 아, 이거나 이거는 양이 똑같네요. 아이소 있거나 릴리프 거거나. 그럼 이것도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빌리프랑 아이소이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이소이를 왜 쓴다고 말씀드린 거죠? 아이소이 이게 리프트 스팟인데, 이게 왜 좋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주름 펴주는 그 무슨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그건 아닌데 이걸로만 이렇게 문질러줘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약간씩 문질러주면 그 눈가 주변을 주름이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소 이건데, 이건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선물 받아서 개봉한 건 빌립인데, 이거는 저희 선배가 미국 갔다 오면서 사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이거 찬조 받은 거 아닙니다. 다 저는 구매해서 쓰는 것만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모두 모두 피부가 좋아지시길. 관리해야 피부는 좋은 것 같아요. 20대까지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타고난 걸로. 이제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관리해야 됩니다. 촉촉함을 넘치게. 그러면 다 예뻐지십시다고요. 그럼 또 다음 화장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